생명의 밥상을 차렸네. 그 생명의 밥상을 먹였네. 그 그리운 밥상을 차렸네. 다시 한 번 더 또 듣고. 이 통영 음식 그러니까 술안주가 많아요. 잠깐만 보면. 마른 가오리도 있고. 네. 이게 가오리예요. 가오리? 예. 이거는 조금 마른 가오리. 네. 한 3일 말린 거고. 네. 이건 얘는 생가오리. 아. 생가오리도 해먹고 마른 가오리도 해먹거든요. 네. 해먹는데 이게 방아가 나기 시작하면. 네. 이 충무에는 의별나게 방아를 많이 음식에 넣어 먹습니다. 방아가 나게 되면 이 찜을 해 먹거든요. 아, 방아가 날 때 가오리찜. 예, 가오리찜. 네. 방아가 들어가면 맛있고. 네. 또 미나리는 지금 한창 맛있을 때고. 아. 양력 5월달이 넘어가면 미나리가 별 맛이 없어요. 아. 그러니까 여름 반찬 하게 되면. 네. 속에 그 부드러운 것만 해서 하고. 그래 죽순도 지금 나거든요. 그 죽순하고 또 더 하려면 고사리도 약간 넣어서 하면 되는데. 네. 고사리보다는 죽순을 많이 넣어가지고 하면 죽순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죽순을 옛날에는 어디서 구하나 하면 엄마 친구 집이 저 도촌동에 가면 초가집이 많이 있습니다. 그 뒤에 대나무가 많았어요. 그 순이 올라오면 엄마가 그걸 얻어가지고 일을 해 먹었거든요. 이 콩나물은 머리하고 다리하고 잘라야 돼요. 그냥 콩나물 쓰는 게 아니고? 아니고 예 머리하고 잘라야 돼요. 콩나물 얼마나 삶아야 되는 거예요? 콩나물 한 5분 삶으면 돼. 아. 잠깐 삶으면 돼요. 콩나물 비린내만 안 나면 돼. 장어탕에도 방아이가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. 이 향이 좋아요. 이게 암 예방한다고 하잖아요. 이게 한국의 허브. 한국의 허브. 예, 네, 한국의 허브예요. 됐습니다. 다듬었어요. 예, 삶아서. 예. 다 넣어놓은 거예요. 아. 지은 대로 삶았고, 조금만. 미나리만 데치면 다 됐어요. 채소를 데칠 때는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비타민이 파괴가 안 되거든요. 아. 네. 머리부터 넣어가지고 머리가 좀 두꺼우니까. 얼마나 데치시는 거예요? 뭐 잠깐만. 잠깐만. 이거 왜 데치시는 거예요? 그래 요리하기 쉽지. 센 거보다는. 그래요. 맛도 어우러지고. 미나리가 굵으니까 이를 반을 찢어야 돼요. 아, 또 손으로 이렇게. 응, 손으로. 돼요. 응. 가오리찜은 어떤 때 이렇게 해 드셨어요? 손님 오시고 그러면. 주로 밥 반찬이고 손님 오면. 네.
아버지들이 술안주 손님 오시면 술안주 이 통영 음식이 거의 술안주가 많아요. 가만 보면 그래 밥 반찬도 하면서 네. 손님 오시면 술안주도 하고 아, 그래. 그러니까 반찬도 따로 술안주 따로 할 필요 없이 예 그냥. 같이 고마 해서 미나리 향이 참 좋네. 대파는 데쳐야 돼요. 그냥 넣으면 안 돼. 아 예. 저희들은 우리 어른들이 소고기 국을 끓이고 이래도 대파를 반드시 데쳐가 넣지 생으로 안 넣어요. 파는 그냥 마지막에 턱 넣거나? 예, 그냥 다 썰어 넣는데 원래는 이거 다 데쳐서 넣어야 돼. 아. 생으로 넣으면 어른들이 상스럽다고 야단해요. 뭐 요즘은 쉬운 대로 먹으니까 하고 바쁜 세상에 애들 직장 다니지 언제 데치고 하고 해줄 시간이 어디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생을 넣어가지고 해도 되니까 뭐 하지. 옛날에는 다 법도를 따지고 아이고 시집살이 시집살이 저같이 시집살이 한 사람도 드물 거야. 콩나물도 데치고 미나리도 데치고 죽순도 삶아야 되고 예예 예. 그다음에 파도 데쳐야 되고 예 데쳐야 돼요. 방아잎은요? 생으로 방아잎은 왜 생으로 하세요? 향이 있잖아요. 아 향 때문에 네, 향 때문에 미나리 넣고 콩나물 넣고 데친 파 넣고 죽순 넣고 죽순 예 정말 고급 음식이에요. 예. 여기는 소금을 가지고 간을 해야 돼. 예, 간장을 넣으면 물이 나기 때문에 약간만 소금을 가지고 간을 하고 된장 된장하고 고춧가루하고 마늘하고 넣고 무쳐서 채소도 많으면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예 된장이 들어가야 비린내를 없애요. 그리고 맛을 내고 된장 방아 방아는 따로 넣으세요? 이 부드러우니까 예. 같이 치대지면 아, 안 되니까 부드러워서 그냥 살풍살풍 해서 오 향이 예. 짐이 오르면 여기다가 이거 80도짜 묻힌 거 아, 묻힌 걸 먼저 넣고 예 채소를 먼저 넣고 그래야 채소 사이에 짐이 올라오거든. 아 그리고 또 덮어주네요. 예 또 예, 덮고 이제 이거 마른 가재미 마른 가재미 가오리 아 가오리 아, 이 맛이 제대로 배겠는데요? 예. 이래가지고, 이게 다시 한 번 더. 또 듣고. 예, 또 듣고. 이 집 먹을 만큼 되네. 한 번 더 해야 안 될까? 마늘 다진 거 있지요? 마늘 다진 거 하고 고추를 다져서 하면 맛이 기가 차게 맛있어요. 이걸 젊은 사람들이 몰라서 내가 가르쳐 주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.
청양고추를 많이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청양고추 이거 다지가 너무 맛있습니다. 옛날에 부뚜막에 내 마지막 기억은 중학교 2학년 때 부뚜막 옆에서 막걸리 식초 엄마가 단지에 넣어놨던 거 내 본 게 마지막이다. 단지 그거 넣어가지고 시라고 고루고루 섞는다고 단지 식초 단지는 모욕도 시키고 거기다가 한절에서 나하고 살자 나하고 살자 이러면서 입도 맞추고 그 잘 못하면 죽거든 식초가. 그런데 생각도 나. 아, 그 노래를 불렀어요. 응. 네. 불 한번 불. 나하고 살자, 나하고 살자, 나하고 살자. 그러면서 그 흔들어요. 식초를. 식초를. 마을에 초상이 나면 제일 북어로 식초 단지다 먼저 부어. 먼저 붙여 북어를. 그 안 보면 죽어. 신기해요 그런. 아니 그 생물이 그 사람들 보면 놀래가지고 맛이 안 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. 자, 됐습니다. 이리 찢었습니다. 지금 밭에 되게 마다 자연의 성스레 줄이고 다듬고 엄마의 마법 같은 손맛으로 모락모락 기니 오르면 그 자연의 밥상을 차렸네 그 생명의 밥상을 먹였네 그 그리운 밥상을 차렸네 그 위대한 밥상을 먹였네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